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오늘 전북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져 당원들의 참석은 제한적이었지만 내년 대선과 맞물린 당 지도부 선출인 만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지역 순회 연설회 첫 방문지는 역시 텃밭인 호남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세 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쇄신의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결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민심 위반의 단초가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고창 출신의 홍영표 후보는 당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정당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국가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며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민생입니다. 검찰개혁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저마다 청사진을 내놨고 금융특화 새만금 계획과 더불어 전북을 독자적 강서권 메가시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전북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의 민생 과제로 챙기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다시 군불이 지펴지는 모양새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7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각기 당 쇄신과 정권 재창출을 이룰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 특히 인구 대비 권리당원 수로는 빅3에 해당하는 전북의 민심을 누가 선점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